안녕하십니까, 도깨입니다. 자, 도깨 오늘 반팔이 한번 나왔습니다. 날도 많이 시원해지고 상쾌한 저녁. 오랜만에 진짜 나왔어요, 반팔이. 일이 엄청 바빠졌습니다. 제가 이번 9월 말 정도에 이쪽 지방 담양에다가 라이커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뭐 수도권에 있는 우리 라이더분들이 기대할 만큼의 규모는 아니고요. 지방이다 보니까 조그맣게 또 지방 장거리 투어 오시면 이쪽 담양 지역을 들리신다면 와서 아늑하고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또 넓은 정원, 넓은 정원? 그래도 한 200평 되는 정원은 제가 꾸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리모델링을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올리는 영상은 업로드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커 카페에 리모델링하는 공사 영상을 올려드려도 되려나?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자갈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당 쪽에 아스팔트 작업을 하고요. 뒤쪽 정원 꾸미고 카페 위에 있는 옥상, 뭐 파라솔도 놓고 인조잔디도 깔고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를 부분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이 도깨가 커피도 배워야 되고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반 정도 공사를 잡고는 있는데 최대한 단축은 시켜 보겠지만 그래도 넉넉 잡고 한달 반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파주의 파만장, 양평 양반장, 우리 담양의 탐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중간중간마다 뭐 영상 또 올려드리고, 또 위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제 채널 시청해주신 우리 라이더분들, 전남 담양 오시면 편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공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캠 좋아하신 라이더분 계시면, 아직은 계획인데 저희 정원 쪽에 모캠 오신 분들 자리는 무료로 빌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일부 샤워장도 조금 만들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지금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힘들고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담양 오시면 한번 방문하셔서 도깨와 맛있는 커피 한잔 할수 있는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커피는 도깨가 쏘겠습니다. 자, 틈틈이 또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